요리하는 소리가? 뭔 소리냐고 하면서. 사실 최대한 조심하는 거긴 한데 어쩔 수 없어. 아니 오늘 주영이 없을 때 혼자 시켜 먹었었는데 고르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아 이것도 뭐 30분씩 보고 아, 뭐 먹을까 계속 고민하고 배민 계속 켜놓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까워. 나쁜 말 하는 애들아 손 넘지 말고 보자. 새벽에 이렇게 방송해주는 사람 없어. 맞아. 마음이 푸근해지네. 네, 감사합니다. 힘! 아, 팬이 있네, 그래도. 나는 사나이! 뭐 이런 거 있잖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풍선 500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저 500개를 이렇게 쏘면서 하는 막 말이 진짜 격언이다, 격언, 그래 그이 나한테. 앞에도 계속 응원해 주시고 하니까 예, 아, 마음이 푸근해지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리나님 죽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 메뉴를 일단은 나는 그거 안 하, 그저 수욕하지 말고 나력 계단 힐세. 청개구리 넉쟁이 코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두덩이하고. 예. 아니 풍선 때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로. 아이고 말이 너무 의도 그냥 저런 아, 말 의도가 어 좋았어. 그치. 말을 너무 잘 얘기해 나 같아도 줬어. 그럴 듯. 오늘 근데 아뮤소 뭔가 이제 우리가 진행하지 않는 아뮤소에 갔잖아요. 근데 스태프분들도 다 바뀌어 있고 막 그러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그 팀들이 싹다 갈렸어? 그러니까 담당자분만 있고 나머지 분들은 다 바뀌어 있더라고. 그래서 좀 처음에 또막 어색했어. 오빠 없고 나 있으니까. 그래서 나밥 먹을 사람도 없어서 안 먹었어. 오빠 보고 싶었어. 왜? 진짜. 혐 차올랐어? 분위기 좀 바꿔보게. 분위기 좀 바꿔보게요. 알았어. 오해, 여러분들. 근데 그 뭐지? 그래도 막 엄청 뭔가 우리 칭찬도 많았어. 많았어. 뭐가? 그러니까 약간 우리 때는 뭔가 어떤 게 편안했다 이런 칭찬들도 많았어. 그래서 처음은 원래 다 어설프고 그런 법이지. 근데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진짜 두분다 어쨌든 많이 해보신 개인 방송 오래 하신 분들이라서 진짜 아뮤소 앞으로 좀 기대돼. 뭔가 댄서 쪽으로도 발전할 것 같고. 뭐 먹지? 오빠 메뉴 보는 동안 제가 좀 이런 말좀 할게요. 오늘 아뮤소 봐줘서 고마워요. 그놈의 아미수 좀 그만하세요. 아, 그럼 다른 얘기하지. 그럼 혹시 내 게임에 대해서 내 얘기해야 돼? 시청자들은 사실 아미수에 고통받은 사람들이 많아. 아, 근데 이제 몇몇 아니 호빵이분들이 보러 와주셨어. 그래가지고 감사해서 나 이번에 인사하고 머리 하러 싶었어. 갔잖아. 그 레오한테 레오도 그러더라고. 웬만하면 형님 방송 다 보는데 공식 방송 그건 진짜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 근데 또 아뮤소. 근데 몰라, 나는 약간 그냥 좀 애정이 많아서 그런지. 그 주영이가 느끼는 건또 다르지. 왜냐면은 그걸 주영이가 만든 거니까. 그래서 오늘 좀 그래도 와주신 분들도 정말 감사했어요. 와 사랑한다 오늘 코가. 와 오늘 아, 최고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훈이 고맙습니다. 팬가이. 네. 부럽다. 감사합니다. 회를 먹을까? 회를 시켜가지고 난 좋지. 회를 먹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회를 시킵시다. 난 좋아요. 아 그리고 더 웃긴 게 오늘 뭐 운영자님들도 그렇고 거기 계신 분들이 나한테 음방의 어망구라고 하더라. 원래 음방의 어머니 이러잖아. 근데 다들 나한테 어마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망구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우리 방송 보니까 오빠 방송을 그래서 어망구라고 하는 거야. 너무 그랬어? 웃겼어. 그만 좀 얘기하면 안 돼? 알았어 다른 어, 그래. 얘기해야지. 게임 얘기 좀 해야겠다.
아니 리나메 같은 게임 추천 받았거든. 게임 이름이 뭔데? 잠깐만 볼게. 인사이드랑 어제 추천 받았어. 잠시만. 여기. 사이버펑크 2077 이것도 받았어. 절대 못해. 아 진짜? FPS 같은 게임이라서. 주영하지 말. 아이고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아님. 500개 게이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 뭐지 60초라는 게임 어때? 60초? 응. 그 유튜브로 보긴 했는데 사실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 못할 것 같긴 해 내가. 게임 얘기도 그만합시다. 아 그래? 그럼 네. 다른 얘기하지. 네, 게임 얘기도 나중에 합시다. 네. 제가 빨리 시킬게요 여러분들. 응, 응. 네. 아, 추천해준 거 다 봤어요. 주요 문화 BJ들이 코영 방송 몰래 많이들 보나봐. 아니 운영자님들이 보던데? 오늘 다 운영자님들이 얘기했어. 운영자님이 약간 콧박인 줄 알았어. 아니 오빠 이거 고르는 동안 오디오 비니까 내가 뭐라도 말하려고 한 거죠. 와 나 오늘 선택장애 엄청 오네. 아 뭔가 회는 또 아닌 것 같아 이 새벽에. 환장하겠다. 클리너티도 다져봐. 나 방송 재밌다 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구찜. 오, 그 저번에 시켰던 집이 맛있잖아, 그치? 거기 있어? 아구찜 먹어야겠다. 아뮤소하니까 코트님이 영어 노래 부르는 BJ폰 보고 노량진 발음이니 뭐니 하는 초청자들 보고 개도라이들 같다고 하면서 뒤에서 실수 터졌다고 하는 게 생각난다. 이성균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진짜 근데 풀 영상 엄청 많이 보셨나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디테일한 거 다 기억하시고. 너무 감사하네. 이성균님. 고맙습니다. 아구 못 먹냐고. 성균님 자주 오세요. 예. 그러니까 편안한 분위기 좋아하시고 저분이 또 침착맨님 방송 보시다가 오셨대. 아 진짜. 맞아 진짜 채팅까지 다 보시나 보다. 약간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은근히 있을 거야. 침착맨 방송을 보는데 코트 방송을 본다고? 아이고. 아이고 개보대님 안녕하세요. 아 개보대 어서 온나. 고마워. 방송에서 돼지장기 먹방 한 적 없잖아. 대창곱창. 그거 죠 돼지장기라고 하니까 웃기다. 리뷰만 딱 그 고를게요. 새우 두 개 시키 고니 100g? 고니가 저기잖아. 그 내같이 생긴 거. 그거 별로. 나 그거 식감이 별로야. 난 알은 좋아하는데 오빠는? 나 자 알 괜찮지. 새우 주세요. 고니 타짜라고요? 여기 이벤트 하네. 1월 29일까지 3,000원 할인하네. 꿀꿀. 오 29일 얼마 안 남았어. 그럼 배달료가 1,000원밖에 안 드는 거네. 바로 시켜줄게. 생선정자. 예, 고니가 그거예요. 생선 그 음낭 그 정자. 예. 형님 기분 풀려서 다행이네요. 힘내십시오.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태태 고맙다. 태태님 맨날 방송 계속 보더라 진짜. 전만은 이제 방송 켜지면 무조건 음악부터 같이 듣는 애야. 고마워 고마워. 근데 솔직히 지금 아이고 우리 나비 언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나비 언니님 감사합니다. 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지금 솔직히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좀 창피하네요. 우리 불과 10분 전에 내가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나 하면서 약간 고르면서 존나 창피하네. 뭐지 약간 일어나서 충분히 일정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팬들이 애새끼 달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살짝 들러갖고 근데 달래주는 팬들 애새끼 같았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어디야? 다 오빠가 만든 거야. 아 미안 돌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달래주는 팬들이 있다는 거 다 오빠가 만든 거야. 솔직히 그냥 넘겼으면 되는데 갑자기 확 욱하게 되더라고. 미안합니다. 예. 억울해서 그런 거죠. 억울해서.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번 주에 막 휴방 또 퐁당퐁당 해버리면 내일 또 쉬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또 예 그 약간 볼풍 쏜 사람도 아 이 새끼 열심히 할 줄 알았더니 뭔가 통수 맞는 느낌 이런 건가 하면서 약간 갸우뚱하게 될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제가 좀 이렇게 할게요. 예.
일어남. 우와! 아이고 이성균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원홀리 리액션 같은 거 해주세요. 막 춤 좀 이러면서. 주영아 알았어요. 그만해라. 예. 고황. 와! 요즘 돈 못 벌어서 품목 쐈는데 돈 많이 벌어서 많이 쏠게. 아이 자랑합니다.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진정이 네. 안 된다. 너무 멋있어 이 상황이. 기분 좋다. 내가 다 기분이 좋네. 아유 오늘 또 어망 군인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원래 감수성이 풍부했었어요. 했는데 주영이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1년에 울 때는 1년에 보통 사람이 울 때 눈물이 몇 번 흘리나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뭘 볼 때가 아닌가 싶어. 넷플릭스가 됐건 뭐가 됐건 뭔가를 보고 시청물을 보고 그거에 이입돼갖고 우는 거. 내가 원래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두어 번 울거든요. 예. 작년에는 펑펑 울었던 게 그 넷플릭스 우리들의 블루스 그거 보고 펑펑 울었어. 이병헌 그 마지막 연기가 둘이 막 엄마 딱 돌아가셨을 때 그때랑 그 한라산 등반하면서 그때 그 이병헌 막 그 연기가 너무 슬퍼갖고 펑펑 울었던 그 기억이 나네. 찐눈물이었어. 왜냐면 보통 울어도 막 뜨겁게 울 때가 있잖아. 막 몸에 열이 많이 오르고 막 눈물이 딱 흐르는데 그게 되게 뜨겁게 느껴질 때 그때 나는 뭔가 시청물을 보고 울었던 거? 그랬던 것 같아요. 작년에. 올해는 아직 눈물을 안 흘렸어요. 올해는. 네. 주영이는 눈물이 좀 많아갖고 올해 26일밖에 안 됐어 아직. 그러니까 주영이는 뭐 그냥 자주 울어. 주영이는 항상 좀 자주 울어. 내 요즘엔 안 울어 근데. 뭘 요즘엔 안 울어? 언제 울었어? 너 우는 거니까 주영이 우는 거. 드라마 이런 거 보고도 쉽게 울긴 하지. 너무 울어. 지금 너무 자주 울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옆에 있으면서 안 울게 해주려고 내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 우는 게 여자들이 우는 이유 지도 모름. 여자들 눈물 특. 난 눈물이 많아. 나 눈물점이 있어서 그런가 눈물이 많아. 나도 눈물점 있어 여기 있는데. 아, 진짜? 그리고 그 이제 저 화질을 조금 업그레이드 해볼까 싶어요. 요즘 유튜브 올라오는 영상들 보면은 왜 이렇게 내 거 방송 화질이 쓰레기처럼 보이지? 원래 원본 화질로 보면은 제 유튜브 화질 되게 아니 제 그냥 방송 자체는 괜찮은데 뭔가 업로드되는 영상들이 화질이 되게 열화된 것 같아. 그래서 애초에 그냥 소스 자체를 조금 괜찮은 화질로 하고 싶어서 예 이제 진짜 미러리스 카메라 쓸 때가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할 거예요. 오늘 완전하게 마음을 굳혔어. 예, 캠이 집에 막 네다섯 개가 있는데 갔다가 교체해서 써도 거기서 거기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캠을 쓸 때가 아닌 것 같긴 해. 유튜브 올라온 영상 보니까 너무 옛날 사람 같아 뭔가. 몇 년 전 영상 같은 그런 느낌? 근데 특유의 이 스트림 캠 쓰시는 분들이 다 약간 옛날 영상 같은 느낌이 있던데? 다른 나 유튜브로 그, 좀 봤거든. 캠을 쓰면 안 돼. 캠에서 그냥 올라가야 될 것 같아. 그냥 렌더링 문제 같은데 렌더링 문제가 있더라도 애초에 내가 소스 자체가 고화질이면은 그런 거지. 그나마 내 거 브리오는 조금 나왔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영상이 1시간짜리 영상이 1기가라고 치면은 그 1기가가 애초에 소스 자체가 스트림 캠, 그러니까 로지텍 캠이면은 화질이 좋아질 수가 없고 애초에 1기가짜 같은 용량이라고 할지라도 소스 자체가 이제 뭐 미러리스나 DSLR 이런 걸로 해놓으면은 DSLR. DSLR로 해놓으면은 화질이 되게 좋더라고. 성지 합창단 배너도 하루 이틀만 올리고 빼면 안 돼? 뭔가 복잡해 보여. 조금 내가 봤을 때 너무 좀 커 보이긴 하더라. 홍보를 좀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좀 빼놓고 깔끔하게 선입금하고 방송 봐야겠다. 아이고 우리 개보대가 300개를 개보대 아 내가 진짜 애새끼긴 했네. 다들 알아주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채팅창에 응원 안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제 채팅량이 많은 새끼들을 보면 좀 약간 좀 짓궂은 애들이 채팅을 많이 쳐. 내 방송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대부분의 그 민심인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 네, 미안합니다. 힘내, 돼지. 와, 지쿠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 지쿠님 또 뵙게 고맙습니다. 짱이다. 그러니까 저 앞으로는 좀 저 그렇게 할게요. 예. 와, 비비님 감사합니다. 아, 비비님 고맙습니다. 예. 조용히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았네. 진짜. 예, 고맙습니다. 특이하다 오늘 방송이. 난 아까 나 안 할래 그랬을 때 욕 존나 처먹을 줄 알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거를 이용하진 않을게요. 예. 그러니까 보면 참 그래요. 노력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괜히 그런 거에 막 더 쏠리고.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그렇다니까. 근데 뭔가 내가 역으로 남을 상담해 줄 때 있잖아. 특히 BJ들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채팅창 때문에 너무 힘들어갖고 예민해갖고 막 그렇게 하면은 막상 그 사람 입장이 아닌 상태에서 상담을 하면 되게 상담을 존나 잘해줘. 진짜? 막 그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야 너를 향해 쏜 그 화살을 굳이 주워서 네 가슴에 박지 마. 이러면서 되게 좋은 얘기를 해줘도 막상 그게 내 입장이 되면은 시청자의 70분 고삐가 풀려버려. 나머지 30분 나처럼 전장녀랑 채팅으로 나대는 거임. 남의 일은 참 상담을 잘하는 것 같아. 그래놓고 막상 그게 내 일이 됐을 때는 막 던져. 맞아, 다들 그렇지. 연애 상담도 그렇잖아. 자기 연애 잘 못하면서 친구 연애 상담 잘해주고. 아 근데 나는 근데 연애 상담 컨텐츠는 참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남을 상담해주는 컨텐츠를 하는 그런 방송을 좀 본 적이 있었거든. 근데 질문이 엄청 쇄도해. 질문이 무지하게 쇄도하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상담을 해주면서 난 그 사람들이 마음에 그게 제일 많을 것 같아. 화가 많을 것 같아. 아, 내가 진짜 뭐 나도 가끔씩 그 예전에 전화데이트 할 때 상담 많이 해줬거든요. 예. 근데 와 남의 그 상담을 해주다 보면은 봤어. 되게 차분한 사람 같아.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할게. 차분한 사람이 방송을 진행을 해. 시청자들의 연애 상담이건 인생 상담이건 상담을 존나 들어줘. 그러니까 들어주고 되게 처음에는 되게 부드럽게 분위기 좋게 심지어 그 사람 왔고도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막 차 마시면서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해주는데 한 2시간 뒤에 그 방송을 다시 봤다? 맞아 진짜 했지. 존나 빡쳐갖고 얼굴이 그냥 굳어갖고 왜 그런 사람을 아니 왜 그렇게 받아주고 있는 거냐? 그게 되게 멍청하다고 생각해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시간 지나갖고 그 사람 보니까 사람한테 지쳐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 맞아. 그래갖고 그거를 보다 보니까 와 저거 진짜 아무나 할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감정 쓰레기통. 그래. 맞아 진짜로 2시간 뒤에 들어가 있으니까는 질문 한 사람한테 화를 내면 안 돼. 질문 한 사람한테 그치. 화를 존나 내고 있는 거야. 야 지금 보면서 개빡했다. 와 쉽지 않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니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예. 아프리카 속보. 144p 비트레이트 만에서 12,000K 지원 예정. 오호. 날짜는 아직 미정인데 이거는 이제 승부수를 띄웠다고 봐야죠. 예,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플랫폼에서 이게 지원이 된다? 이거 쉽지 않죠, 진짜. 예, 트위치는 좀 지원 빠방한 그런 곳에서는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는 이게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대박이다. 1440p면은 그거야. H 1440p가 뭔지 알아? 뭐라고 그런지 알아? 뭐야? HD가 그게 뭐야? HD가 몇이야? 무슨 피야? 720? 그 다음이 FHD 1080. 그 다음은 1440. 그렇지. 1440. 2K. 2K야, 2K. 와. 1440p는 대박이네. 저 해상도로 따지면 2560 1440이잖아요. 거기다가 비트레이트를 만에서 12,000까지 지원 예정이다. 그치. 12,000까지 한다. 그러면 트래픽량이 무지하게 올라갈 텐데
그게 이제 감당이 가능하다는 거야, 아프리카가. 왜냐? 슬픈 현실이 있어요. 어? 이거를 지원하면서 예전에는 그리드, 그러니까 그리드 방식을 쓰는데, 그리드 방식 뭔지 알지? 아니, 몰라. 그러니까 그리드 방식 뭐냐면은 이제 그 트래픽량이 엄청 많아. 어, 근데 이거를 우리 컴퓨터의 자원을 다 놓아쓰면서 쓰는 거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게 되는 거야. 그리드 방식이. 근데 그리드 방식을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 서비스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트래픽을 개방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쪽에다가 이렇게 내 쪽에다가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너나 그러니까 약간 좀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약간 데이터 방식이 공산당이야. 뭔지 알겠지? 딱 알겠지? 공산당 같은 느낌이야. 그리드 방식은 공산당이긴 한데 이게 망 중립성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녹음기 또 녹음기 조금만 돌릴게요. 이게 망 중립성이 우리나라만 유독 그게 심해. 그러니까 뭐냐면은 넷플릭스고 유튜브고 얘네들은 회사들이 막 크고 몸집이 크잖아. 그러니까는 아 한국에 서비스 좀 할게. 아 그러면 저기 우리네 쪽 망을 쓰려면은 그 돈을 좀 지불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줄까 안 해 싫어. 아 싫으면 접수한 우리 접을게. 그거 아 유튜브는 좀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업자들이 그러니까 되게 약은 게 약아 빠진 게 통신사들이 그렇게 배짱 장사를 하지만 유튜브랑 넷플릭스한테는 못 갚쳐. 왜냐면 그렇게 깝쳐갖고 아 우리 한국은 한국에 왔으면 한국의 로마 법을 따르듯이 한국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 쪽 쓰지 마세요. 우리는 돈 내야 돼요. 당신들 돈 안 줘요? 됐어요.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바로 사용자들이 아니 씨발 대한민국이 무슨 뭐 중국이야? 뭐 북한이야? 아니 유튜브를 못 쓰게 해? 이 개새끼들아? 이렇게 해버리면 말이 안 되지.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자기네들이 충당 못하는 돈을 가지고 아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 비용을 좀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돈을 걷어내면은 이제 뒤집어지니까.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망중립성이라는 게 되게 웃긴 법이야. 그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유튜브랑 이제 넷플릭스랑 트위치 TV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트위치 TV 같은 경우 이제 못하게 하는 거예요. 트위치 TV 같은 경우는 니네 그 정도 체급 안 되잖아. 넷플릭스나 유튜브 체급 안 되잖아. 그럼 돈 내 이 개새끼들 한 거야. 트위치에서도 아 도저히 안 되겠네. 아 그래서 아니 포기한 거구나. 거기는 이 나라 저 나라 싹 다 웬만한 나라에서는 다 트위치 TV가 돼가지고 이제 그 서비스를 하는데 아 이게 안 되겠다. 아니 안 쓸래요. 예 네, 됐습니다. 아, 우리 그냥 화질 내릴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화질 내린 거거든. 사실은 예 그런 건데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초강수를 둔 거죠. 그러게. 왜냐면은 그만큼 시청자가 좀 많이 빠졌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피크 시간대 동시 시청자 수가 이게 트위치에 비해서 10만 명이 넘게 이제 벌어져 버렸어. 원래는 이렇게 비등비등하다가 아프리카 더 많이 볼 때도 많았거든. 근데 이제는 트위치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실 예전보다 좀 남아 도는 거지.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조금 더 남아 도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럴 거라면 차라리 초강수를 둡시다. 그러게, 트위치에서 이번에 720p 사태가 일어났으니 우리 쪽으로 많이 넘어오지 않겠어요? 아프리카에서 이런 생각, 이런 입장이었겠지. 근데 이거야 이거에 내가 넘어갔다. 웬만한 유튜브 영상보다 알기 쉽게 비유 설명 너무 잘해.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트위치에서 좀 넘어오지 않겠어요? 아프리카 내부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입맛을 다진 거야. 그치. 아니 대형급 정말 그 저 대 뭐라 그러지? 대기업. 대기업 분들이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 기회니까. 그치. 아 이거는 뭐 트위치에서 알아서 저기 하네. 좋았어. 우리가 뺏겼던 그 스트리머들 다 다시 BJ로 되돌려야겠네. 다 넘어오세요. 손 벌린데 아무도 안 와. 넘어오세요. 넘어오시라니까요. 아이 트위치 720p 됐잖아. 예? 아이 게임 방송을 어떻게 HD 화질로 해 여러분들. 예? 넘어와. 아무도 안 넘어와 버린 거야. 응 유튜브 갈게 이랬지. 거기서 충격을 먹은 거지. 아프리카에서는 안 되겠다. 우리 시청자 수도 많이 빠지고 했으니 트래픽량이 그만큼 남아 도니까 월드컵 때 많이 올렸잖아. 월드컵 때 이제 중계권도 끝났고 이제 뭐 딱히 어떤 이벤트가 없으니 이들을 넘어오게끔 우리가 초강수를 대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나온 거야. 아프리카에서 이제 2K 화질로. 그렇지. 그런다고 넘어올까요? 안 넘어와요. 사실은. 크진 않을 것 같아. 사실은 안 넘어와. 근데 넘어온 사람들이 좀 있긴 있을 거야. 왜냐면은 아 이거 720p인데 내가 트위치에서 하더라도 게임 방송을 하는데 내가 대기업도 아니고
시청자 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뭔가 전략적인 어떤 저기를 해야 되겠다. 아프리카에 가서 방송 한번 해볼까? 게임 BJ인데 거기서 약간 종의 다양성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그거를 노리고 하는 거야. 아프리카에서는 절대 대기업이 넘어올 거라는 생각으로 하지도 않아. 물론 맞아. 넘어오면 좋겠지만 안 넘어온다는 거야. 왜냐? 아프리카를 왜 합니까? 유튜브 가고 말죠. 약간 이런 입장이야. 그래. 대기업들은. 그래서 이제 중고나 학고들이 좀 넘어올 수 쉬운 그런 물꼬를 튀어준 거지. 저걸 해가지고. 오늘 아뮤수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아뮤수도 마찬가지로 이적생 특집이었거든. 근데 아직 아프리카 TV로 안 넘어오신 분도 나왔어. 그러니까 넘어오라고 꼬시는 거였어 오늘 이게. 그러니까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넘어오세요. 하하하하 하는데 이제 대기업은 사실 안 넘어오려고 하는 거지. 대가리 깨져도 트위치.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지. 예. 그들의 어떤 끈끈한 연대는 사실 이제 그 찾아보면은 아프리카에서 그 엑소더스 그 대도서관님이 일으켰던 하나의 그 물결 그게 이제 커져버린 거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쳤지만 외양간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소들인 거지. 이제 미국 소가 돼버린 거야 그들은. 우량주.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몸집 키워지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뭐 미팅도 해보고 여러모로 이제 좀 뻗어봤지만 안 잡는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어쨌건 지금 뭐 마크도 이렇게 하고 있고 맞아. 하니까 뭐 이제 중고나 학고들이 좀 넘어올 수 있는 거죠. 트위치에서. 그러면 이제 종의 다양성이 있을 수 있고 전에도 항상 얘기했지만 아프리카에 이제 항상 머리와 꼬리는 있지만 몸통이 없다 그랬잖아요. 맞아.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생기고 하면은 종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게 되겠죠. 일단 화질 자체가 달라버리니까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화질 진짜 중요하긴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달고 있는 어떤 그런 혹 같은 시대 홍영기 달만노. 감사합니다. 아프리카가 달고 있는 그런 혹들이 있어. 그러니까 나도 하나의 혹이야. 왜냐면 내가 지금은 뭐 문제 안 일으키고 방송 이렇게 뭐냐 소소하게 이끌어 나가고 있지만 어쨌건 뭐 작년 재작년에 큰 어떤 저게 있었으니 나도 어떻게 보면 혹덩이야. 혹덩인데 아프리카 입장에서 혹덩이를 절대 내치진 않아. 왜냐면은 우리 이제 혹덩이 혹 다 뗐어요. 깨끗합니다. 넘어오세요. 안 넘어와요. 그래. 예. 혹들을 달고 간다. 근데 나중에 내가 혹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트위치에서 넘어왔어. 넘어왔는데 방송하다 보니까 내가 아프리카에서 몸집이 좀 커졌어. 근데 사람 일은 몰라. 발언의 실수나 인터넷 방송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어두운 또 이면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항상 그래서 자기 관리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다 보니까 사람이 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서는 자리에 따라서 풍경이 달라 보이는데 거만해지는 사람이 분명 있을 테고 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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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겸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웃겨보려고 하다가 말 발언 실수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마 여러 이제 사례들이 있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혹이 돼버렸어.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받아주는 거지. 그러면 아 내가 참 혹 때문에 아프리카를 족같이 생각했지만 내가 막상 그 혹이 돼보니 이렇게 나를 또 받아주는 플랫폼이 있구나. 아프리카 참 괜찮은 플랫폼이네. 그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아프리카에다 이제 뼈를 묻는 그런 방송인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한 모든 행적들이 내 발목을 잡아가지고 그 내 어떤 능력의 그 어빌리티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긴 해. 난 그렇게 생각해. 아, 그렇게 따지자면 대한민국에 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진짜. 근데 이제 그런 일을 하면 하는 사람은 많은 눈과 귀가 있는 사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저는 이제 좀 종양 제거를 좀 한 편이에요. 혹이 있는데 이게 혹이 그래 좀 쪼그라들었어 이제. 약간 혹이 좀 쪼그라들었고 뭐 그럴 거예요. 내가 뭐 사고 칠 일은 없죠. 그리고 사실 작년에 내가 안 했던 얘기가 있는데 한 명이 풍선을 쏘면서 존나게 접근을 하더라고 나한테. 사업 얘기하면서 그냥 도착화된 이미지가 문제지 팝콘 TV에서 깡패 법방 물갈이 한다고 누가 거기로 감키키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 이제 접근을 했었어. 누군지는 내가 얘기를 안 할게. 수투 아니야. 수투 말고 다른 사람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이제 작년에 22년에 예. 누구라고 얘기 나네. 근데 이제 풍선 막 쏘면서 갑자기 나타나. 뭐야 이 새끼. 전에도 사업가로 알고 있고 전에 뭐 밥자리 한번 했었거든. 만났던 열혈 중에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긴 한데 나보다 동생인데 갑자기 이제 좀 뭐 형님 뭐 저희가 하고 있는 광고 대행사 뭐가 있는데 여기 뭐 쯔양님도 오시고 뭐 누구도 되게 잘 나가는 사람들 이름을 존나 파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이제 좀 같이 하자고 광고 영상 한번 같이 찍고 저기 자리 한번 해드릴 테니까 우리 쪽 뭐 이렇게 좀 같이 광고 쪽으로 좀 같이 들어와 주시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이제 사업 얘기를 좀 하자 그래 가지고 자꾸 나 접근을 하더라고. 뭐지 이거? 뭐지? 그래가지고는 내가 그냥 사실 불쾌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그 당시 그랬어. 이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느낌?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아, 안 되겠다. 이거는 그랬네. 내가 이게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뭔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이 두 글자에 내가 그러니까 이 사업이라고 사업이라는 게 이 사업 이거 자체가 나한테 굉장히 큰 그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아 미안한데 나 작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너무 힘들고 그런데 네가 나한테 접근하는 것도 사실은 네가 내 방송을 좋아해서 네가 내 혹은 이제 내 정말 팬이라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너가 그냥 뭔가 좀 음흉해 보인다. 너가 이제 다가오는 게 사실상 이렇게 좀 저기에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그렇게 얘기했어.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더라. 아, 형님 오해하시는 게 있는 것 같다. 형님 좀 불편하시면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그 후로 아예 안 오더라고. 불순한 의도가 좀 보이는 것 같다. 에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아무런 적이 없이 그냥 다가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그게 생겼어. 그 뭐가 생겼다 그러지? 약간 좀 경계심? 경계심이 좀 생겼어. 아 형님, 저 서운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성균님 고맙습니다. 자꾸 이게 게임을 계속 하시는 게 어딨어 형님? 예? 좀 정말 좀 저 서운합니다. 예? 적당히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형님. 왜 제 의도를 자꾸 이렇게 예? 곡해하세요 형님. 그 딱 여기까지만 하시는 겁니다. 예? 더 이상 하면은 저도 뭐 서운해요. 근데 여기 보면서 하니까 사시 같아. 카지노 안 보지 않냐 너? 나 오빠 옆에서 핑크미끈 보지. 그치. 근데 챙겨보진 않잖아. 아 지금, 왜냐면 지금까지 이게 쭉 안 봤잖아. 왜냐면 처음에 오빠랑 같이 보다가 중간에 한번 오빠랑 같이 못 봤어. 나 없을 때 봤다 오빠가. 그러니까 놓쳤어.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냥 오빠 볼 때 옆에서 그냥 봐. 다른 장면도 해. 저. 대사만 주시면 제가 해볼게요. 따로 연습 안 했는데 그냥 최민식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니까 최민식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니까 잘 되네. 장례식장? 장례식장 해. 와 감사합니다. 지쿠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67개도 감사합니다. 총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딱히 막 와닿지가 않아. 나는 사실 그 최무식의 형님 그 게임 존나 하는 사람 있잖아. 그 사업한 한국에 사업하는데 와가지고 잔소리 듣는 거. 그 아저씨 그 아저씨 그 장면밖에 생각이 안 나. 최무식이 아니라 차무식. 차무식. 저 인간은 죽어도 말썽이네. 으아 이거 아이고 잘 못하겠어. 나중에 대사를 좀 정리를 해서 좀 올려주세요. 짤도 같이. 그러면 내가 그거 보면서 하나하나 해드릴게. 그 정도 성의는 있어야지 갑자기 여기서 요이 땅 해갖고 해버리라 그러면은 뭔가 그 부담돼서 못하겠어요. 그치 그치. 부담이 돼갖고 잘 안 될 것 같아.
24분 남았네요. 나중에 토크 할 때 부탁함 이용 이용. 아이고 우리 직후가 또 100개 감사합니다. 그 참우식을 좀 따라해가지고 나도 그 조충현님처럼 이렇게 녹화식으로 토크온에서 한번 해볼까? 그 컨텐츠로 괜찮을 것 같은데. 배달 시켰어요. 배달 오늘 저 회. 회 아니야. 응? 아 아구찜 아구찜. 정의는 안 봤어요. 예, 그냥 요약된 것만 봤고 김현주님이랑 저 강현수님, 강수현님, 강수현. 유자, 예, 재미 없어요. 예, 재미 대가리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은 SF라나 그거. 그 SF 장르가 흥하기가 힘들지. 승리호도 그렇고 뭐 외계 플러스인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 외계 플러스인 같은 경우는 그 타짜 감독님이 메가폰을 잡아가지고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영화 한 3, 40분 보다가 그냥 완전 하차했어. 도저히 아닌 것 같아갖고. 곤이 별로 안 좋아한대. 곤이랑 알추가 안 했어. 그냥 저 일반. 예, 일반으로. 예. 4만 원 아침은 많잖아 양이. 되게 비싸다. 아이 비싸지. 아 그 저 원래 아구찜 아구찜은 아구찜 원래 비싸. 가격이. 세식이 총 들고 끝나서 구화 언제? 아 그거. 예.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푸는데 뭐 감질나 갖고 되겠어요. 예. 일주일에 하나씩 풀잖아 디즈니에서. 예. 디즈니도 정신을 차려야 돼. 왜냐면은 마블 엔드게임 이후로 이상한 행보를 자꾸 걷잖아. PC 묻어가지고 뭐 되도 않는 무슨 뭐 여자 아이언맨 나오고 여자 헐크에다가 왜 그렇게 여자 왜? 쿼터제를 왜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어. 여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니? 약간 이입이 안 돼. 근데 그게 너도 마찬가지지. 이거는 그냥 애초에 마블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입 안 되지. 뭔가 힘 세고 영웅에 맞는 이미지는 사실 남자잖아. 그래 그런 것도 있고. 이거 진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런 사람 때문에 PC가 생기는 거야.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나는 내가 본 헐크가 있으니까. 야 영웅에 대한 이미지는 남자 갈 수도 있고 여자 갈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주영이는 딱 보니까 너무 남성 우월주의 사상에 빠져있네. 페미의 타겟이 될 수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보는 헐크가 원조가 있잖아. 근데 약간 짝퉁 나온 느낌이잖아. 차라리 새로운 인물을 탄생시키던가. 근데 그렇게 슈얼크 막 이런 거는 너무 좀. 근데 그게 존나 어려워. 흑인 인면허 보고 기겁했는데. 아니 근데 그것도 그런데 이 흑인 인어공주도 그렇지만 난 진짜 제일 빡센 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 작가 입장에서 각본을 쓸 때 어떻게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보다 더 뭔가 아이언맨스러운 캐릭터를 바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그 캐릭터를 어떻게 이입시킬까 사람들한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 그 입장도 난 이해가 가. 그래서 난 깔끔하게 그냥 엔드게임에서 끝내버렸으면 하는 마음이었어 사실은. 엔드게임에서 그냥 다 끝내버리는 게 최고였다고 봐. 보통 그게 박수 칠 때 떠나가지. 그게 휘날레야 진짜. 휘날레 제대로 됐지. 진짜 그 10년 동안 그 장면만을 위해서 그 노고가 딱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극장에서 보건 그냥 집에서 뭐 TV로 보건 컴퓨터로 보건 그 어벤져스 어셈블 할 때 그 감동과 올라오는 그게 있잖아. 예, 그러니까 10년을 그렇게 해서 여러 스토리들을 이렇게 서사를 써놨는데 마지막 마무리 다 휘날레하고 정말 깔끔하게 너무 잘 끝났어. 예, 잘 끝났는데 그 이후로 뭔가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라. 박수 칠 때 떠났으면 명작으로 남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수 칠 때 진짜 떠나고 차라리 다른 걸 했어야 맞는데 워낙 이제 그 마블 그 IP 자체가 굉장히 좀 탐나는 거라. 왜냐면은 뭐 만화 캐릭터들이 이제 주인공이고 하다 보니까 장난감 사업 그 외에 굿즈 사업이
이게 말이 안 돼. 영화만큼 그 굿즈가 엄청 잘 됐을까? 왜냐면 게임으로도 그치. 판권 팔아갖고 게임에서도 엄청 해먹지. 요런 텀블러 하나에도 맞아. 마블 하나 딱 붙어 있으면은 그 가격을 만 원 정도 더 받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모든 부분에 이제 마블을 갖다 붙일 수 있잖아. 의자에도 마블 붙이지.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이 굿즈 사업을 포기할 수가 없는 그게 있다는 거지. 마블 스냅백에다가 마블 마우스, 마블 키보드, 마블 핸드폰 케이스, 마블 모니터. 어? 얼마나 마블이 많아. 그치. 그러니까 차량 방향제도 마블이야. 아이언맨 면상 갖다가 이렇게 딱 그 거기 붙여놓고. 돈 무지하게 벌죠. 그 애니에서 최고 정점 그 너무 재미보려고 장난질만이 했어. 애니메이션에서 최고 정점 찍은 그 굿즈 최고 존엄이 뭔지 알아? 최고 IP? 뭐야? 바로 포켓몬이야. 뭐야? 포켓몬. 아. 포켓몬은 진짜 그 IP 사업이 미쳤다. 예. 포켓몬이 최고 존엄이지. 영화 뭐 또 뭐 그냥 뭐 방석 먹을 거, 애들 먹을 거, 게임. 미쳤지. 재생 목록 역주행하고 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시월크가 뭐냐고 학을 깨고 계시던데. 아 진짜요? 아 예전에 영상 보고 그때 시월크에 대해서 시월크는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는 좀 되게 몰상식해 보이고 되게 무식해 보여. 여자가 뭐 이러니까 애초에 시작부터가 아니 근데 그건 뭔가 여자가 주인공인데 되게 잘된 영화들이 몇 없어 사실은. 예. 차라리 그런 영웅들한테 실제 현존하는 뭐 마가렛 대처 그 철의 여인이라든지 이런 영화들 다이애나 뭐 왕세자비라든지 뭐 이런 진짜 그 실제로 있는 인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말 작가주의로 현실적으로 만든 그런 영화들은 잘 만들었고 정말 우러러 볼만해. 근데 사실 뭐 영웅으로서 이렇게 치면은 뭐 원더걸스? DC의 원더걸스? 원더걸 있잖아. 그 저 글마 그 누구냐 갤가돗. 글마도 이제 뭐 DC에 잘렸다더만. 원더우먼. 아 원더걸스가 아니라 원더우먼. 그래 나도 약간 내가 모르는 건가 말 그만해야지. 원더우먼. 주영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좀 듣다가 보면은 뭐 그런 거 없어? 뭐? 이렇게 뭔가 너도 공감을 하면서 너도 토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게 있어? 나는 들으면서 방금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아니야 주영이는 옆에 있으면 맞아 뭐 이러고만 있어가지고 약간 차량에 있는 그 강아지 같아. 고기 흔드는 강아지 있잖아. 근데 사실 뭐 내가 갑자기 말하면은 또 찍찍 이러니까. 아니야 기죽지 말고 찍찍 이러고 기죽지 말고 얘기 한번 해보자. 아니 안 그래도 오늘 방송 오신 분 있잖아. 오늘 그 이성균님 이성균님이 침착맨님 방송 보다 왔다 그러잖아. 응. 내가 침 할 테니까 네가 펄 해. 알겠지? 알겠쇼. 그저 영혼 없는 공감만 한다. 아니 근데 그건 또 아니야. 그 얘기를 듣는 거지 주영이도. 내 얘기를. 내 얘기를 듣고 공감하고. 나 영혼이 없진 않아. 근데 이제 좀 주영이도 약간 축구로 따지면 이제 드리블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오케이. 이런 얘기지. 주영이가 관심 있는 분야에 한번 얘기해 볼까? 아까 얘기했는데. 너 관심 있는 분야 뭔데? 게임. 게임 얘기 그만하라며. 나 지금 게임밖에 없어. 게임. 아 여기 알겠어. 게임 얘기 좀 해보자. 그러면. 소녀야 체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즈요? 다비두비다비두비다비두바 이거로요. 왜요? 아니지 재즈는 쌉따따비루리비리비루비리비루비루비루비루바바 이거지. 너 그 밈 모르지? 뭐야? 재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오빠가 해서 알았어. 너 오빠 만든 건 줄? 아 그 아니야 이게 저기 저 조우미님이 만든 거야. 애초에 그 영상이 있어.
그 흑인 아저씨랑 아줌마가 이렇게 그 재즈에 있어서 아. 굉장히 그 그런 분이 있어 두 분이 권위자 분들. 예. 나중에 영상 봐야겠다. 아 그 원본을 몰라? 응. 아 그러면은 원본 보여줘야겠네. 오빠가 만든 건 줄 알았다니까? 아이 뭔 소리야. 그래서 나비두비 나비두비 나비두밤 한 거야. 어 이거를. 우와. 무시다. 이 영상을 보고 주호민님이 따라한 거야. 밥 먹으면서 그냥 재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즈가 뭐 재즈죠? 뭐 이렇게 했는데 Stop the television 이렇게 한 거야. 쩐다 방금. 그 우리 안 그래도 이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희 카페에다가 여러분들 그거 만드는 거 어때요? 저 그 쇼츠 게시판? 쇼츠가 아이디어? 좀 그러니까 나만 볼 수 없는 그런 쇼츠들이 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오슈에다가 올리기에는 이게 좀 뭔가 주제가 주제 의식이 좀 있잖아. 이제 오슈가 있으면 뭔가 제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 같은 게 되게 이렇게 쫙 나와 있잖아. 쇼츠 게시판 하나 만들어 놓는 거 어때요? 그렇게 해가지고 쇼츠 게시판 만들면 내가 오늘 쇼츠 본 것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것 있으면은 카카오톡으로 나한테 보내기를 나는 해. 나는 내 카톡에 그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적시적소에 좀 이렇게 써야겠다. 오슈 할 때라도 아니면 뭔가 얘기 나올 때라도. 그래서 제가 이제 오슈 하면서도 중간 중간 쇼츠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카페에다가 쇼츠 게시판을 하나 만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쇼츠 올리는 방법을 근데 그건 모르는 사람도 없겠지 이제 게시판에 글 작성할 때. 좋은 생각입니다, 형님. 아 우리 지쿠가 또 100개 좋습니다. 약간 나 근데 강박 생겨서 그런데 지쿠 끝에 저거 컴마 점을 좀 없애면 안 될까? 그 닉네임 좀 바꿔주라.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쇼츠 업로드도 좀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예 뭐 우리 짬 나는 시간에 좀 쇼츠도 좀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서. 싫은데 씨바라? 그거 예. 뭐야? 100개 감사합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시고요. 예. 100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좀 쇼츠를 게시판을 좀 만드는 거 어떨까 싶어요. 좋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랄프가 쇼츠 게시판을 만들어서 메인 게시판에 걸어줘. 우리 잘 안 쓰는 게시판이 사실 동물농장이거든? 동물농장 이 자리에다가 그 쇼츠 게시판을 하나 해가지고 여기다 좀 넣어놔라. 오슈 바로 옆에 동물농장이 있게 그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아. 뭔 말인지 알겠죠? 게시판 이름 그냥 쇼츠 게시판으로 동물농장은 그냥 빼는 거지. 메인에서 자리를 빼는 거지. 아예 없앤는다는 게 아니야. 없앨 필요는 없죠. 저도 카페를 이제 좀 오랫동안 이제 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안 올라오는 그런 게 좀 있긴 있더라고요. 아니 아직 안 왔어. 9분 남았는데? 천천히 기다리지 뭐.
지금 날씨 어떻게 되죠? 날씨가? 엄청 춥던데. 날씨. 날씨가 지금 영하 7도. 일단 십몇 도까지 내려갔던 그 강추위들은 지나갔네요. 시베리아 리얼 찐 추위가 왔었는데. 근데 엄청 춥더라. 얼간으로 보면은. 눈 여긴 안 와요. 야, 2월 달도 계속 추울 예정이야. 근데 오히려 좋아. 겨울에는 집에 있는 게 최고지. 그 다른 집은, 우리 집은 보일러비가 여러분들 17,000원 이상 올라가 본 적이 없어. 그것도 주영이 오고 나서 한 12,000원? 만 몇천원? 그렇게 나왔던 거. 원래 8,000원, 6,000원 이렇게 나와요. 저희 집은 보일러 자체를 안 떼니까. 그냥 머리 감을 때 잠깐 나올 수 있게끔 그거 뭐라 그러지? 보일러 온수. 온수로 해놓는데, 온수로 해놓으면은 뜨거운 물을 틀지 않는 이상 온수가 계속 안 나오게끔 보일러가 그냥 유실률이 생기지 않아? 그러니까 온수로 해놓으면, 온수로 눌러놓으면 온수를 틀지 않는 이상 보일러는 가동이 안 되지 않아 그동안? 온수랑 그치, 다르더라. 난방이랑 온수랑 다른 거. 실내 여기 온도요? 실내 온도 어떻게 보지? 실내 온도기가 우리 집에 없는데? 아니 오빠는 아직도 여름 이불을 쓰고 선풍기를 틀어요 잘 때. 지금도 선풍기 틀어놨어. 잘 때 선풍기를 틀어요. 워낙 몸이 화석성이라서. 예. 나 긴팔에 꽂아. 근데 나도 좀 적응됐어. 돼지 특징이야. 왜냐면 너무 더워하니까. 가장 깨끗하게 청결한 온도가 나는, 청결한 그 계절이 나는 겨울 같아. 사람이 가장 청결한 계절, 겨울. 겨울이 제일 청결해, 진짜로. 한 일주일 동안 솔직히 샤워를 안 해도 몸에서 분비물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졸라 청결해. 근데 어제. 근데 그건 있지. 각질이 각질이. 그러니까 나도 심하다 싶을 때가 있어. 맞아. 네. 저 기분 날 것 같아. 따뜻하지만 선선한 바람 한 잔 정도 맞고 싶은 기분. 그러니까 이건 그 서큘레이터를 떼놨는데, 서큘레이터는 이제 사실 선풍기랑 용도가 달라. 순환용. 공기 순환. 공기 순환. 그런 거지. 각질은 로션 바르면 된다 그러는데, 그 로션으로도 이제 그 커버가 안 되는 각질들이 있는 거지. 가끔 오빠가 심할 때가 있더라고. 그럼 방송 끝나면, 방송 전에 청소에 돌렸는데 방송 끝나고 이 밑에가 하얘져 있어. 맞아 맞아. 근데 그거는 내가 이제 한 번씩 손,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돼지들 특징이 자세를 이렇게 잡을 때가 있어. 이 자세 이렇게 있는데 뭔가를 봐. 그때 여기 손이 가지. 이렇게 긁었구나. 그러면 여기 손이 가면 여기서부터 그냥 때를 밀기 시작하는 오빠가 거야. 하는구나. 나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돼지들은 알 거야. 공감할 거야. 이 자세 하고 있다가, 컴퓨터 하고 있다가, 뭐 보고 있다가 이렇게 발을 하나 쓱 올려요. 그러면 손이 여기 가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지옥이야. 각질 지옥이 펼쳐져. 저기 바닥에 그냥 각질. 그러니까 계속 나와. 그래서 오 이거 좀 심한데 싶은 거야. 내 손도 감당이 안 되고 각질이 이제 붙어갖고 손에서 안 떨어져. 안 되겠다. 그러면은 화장실에 가가지고 그거 내가 산 게 있어요. 예. 각질 제거기 심 나올 텐데. 주걱 같은 거. 아니 이거 완전 히트 상품이었어. 주걱을 물건 상세 내역을 거기 위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상품복이 있다 방금. 상품복이라고 있었는데? 어? 방금 그거의 상품복이 밑에 내려가봐. 상품복 이거 아니야? 아니네. 저 이름을 쳐봐 거기다가 방금. 안 되잖아. 방금 그거를 쳐봐. 아니 이게 이름만 치면 나오지 않나? 그렇지. 각질 저거 브러쉬 패드. 달콤 리빙 발각질. 이것만 치면 돼. 아니야. 오빠 이 주걱 같은 거 말하는 건데, 그냥 발 각질 제거제
각질 제거만 쳐도 나와. 그 많아 그런 게. 아 내가 썼던 건 진짜 지리는 건데. 아 그게 좋아서? 다른 많은 걸 썼지만 이것만한 게 없어. 안 나오네 여기 치니까. 아무튼 있어요. 예 네,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작고. 주걱처럼 생긴 거. 뭐라 그러지 그거? 아니 아무튼 뭐 있는데. 풋스크리퍼 약간 이런 느낌. 제가 쳐볼게. 갖다 주시면 안 돼요? 아 그러네. 갖고 오면 내가 왜 우리가 바보다. 바보다 우리. 갖고 올게. 아니야 이거 약간 진짜 최고야. 최고. 나같이 남자들은 귀찮아가지고 솔직히 남자들 이제는 변했어. 옛날은 그냥 오이비누 하나면은 만능이었어. 얼굴 씻을 때 비누 하나면 끝나. 근데 이제 상남자들 특 무슨 비누가 됐건 그냥 비누 갖다가 얼굴 씻어. 옛날에는 그러다가 이제 도브 뭐 이런 거 쓰다가 이제는 한 10년 전부터 바뀌었던가? 한 10년, 15년 전부터? 클렌징펌? 그때부터 이제 클렌징펌을 쓰기 시작하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클린앤클리어 거 짜가지고 거품 나오는 거. 편하거든. 왜냐면 그 슈퍼에서도 팔고 해서. 그러다가 이제 조금 관심 생기면 이제 그 사냥자네. 일본어 써 있는 그 파란색 그거. 내 거, 그거 내가 그거. 쓰는 거. 난 아직도 사람들 많이 쓰는 거. 난 고등학교 그거 때부터 그거 썼어. 쓰고 이제 클렌징폼 쓰는 거지. 딱 그 정도까지야. 거기서 더 발전하지 않아. 상남자들은 거기서지. 그 다음으로 뭐 바디워시를 뭘 쓰고 뭐 샴푸를 뭐 쓰고 뭘 쓰고 이런 거 안 써. 막 생카 맞아요. 생카. 딱 거기에서 끝났어. 대구리 말고는 비상이야. 근데 이거는 진짜 필요하다. 이거 아무튼 이거 내가 한 15,000원인가 20,000원 가지고 샀는데 이게 진짜 최고야 최고. 발 끝에 보면은 이제 돼지 같은 경우 이제 몸에 하중을 많이 받다 보니까 발 뒤꿈치 부분이 이제 각질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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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은 살이 배기고 해가지고 이게 약간 갑줄을 들은 듯이 노란색 살로 이렇게 두꺼워져요. 근데 이제 겨울 되면은 건조하니까 얘네들이 갈라져. 갈라지는데 이제 두루치를 갈라져 깎아내는 거 있는데 그것도 좋아. 엄지 손가락 막 이런 그 손톱으로 막 이렇게 막 쑤셔갖고 막 어떻게든지 이걸 막 벗겨내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살까지 찢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피도 나고 막 그러면서 따갑고 그렇게 놔두고 또 딱지지고 또 거기 갈라진데 또 이렇게 막 이물질 끼고 먼지 끼고 그러면서 정말 더러운 상태가 되는데 말 그대로 노숙자발이 돼. 노숙자발이 진짜 그래. 갈라져 있어갖고 그치. 엄청 건조해가지고 건조하니까 밖에 있어서 그때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샤워하고 나서 이거 앞에 딱 눈에 보인다? 그럼 이걸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고 발을 조져버려.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렇게 밀잖아? 오빠! 이렇게 밀면 지금도 파마산 치즈가루 나오는 거. 미쳤어 진짜 이거 말로. 아 이거 아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이거 보이냐?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면은 진짜 갈려. 갈려 이게. 이게 갈려갖고 나중에 발이 엄청 뽀송뽀송해져. 진짜로. 진짜 피자시켜야 될 것 같아. 발이 엄청 뽀송뽀송해져갖고 발 뒤꿈치가 느껴져 이제. 그렇게 된다니까. 겨울에는 근데 이런 시기가 필요해. 나 지금 뭐하고 놓아놓고 있는 상태고. 가로 떨어지는 거. 밥 대사 불러라. 밥 다 왔다. 왔대? 어떻게 왔어? 아까 띵 올렸었어. 배달 중이라 어떤 건 뭐야? 새로 고침.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완료 됐다는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배달 어플. 배달 중이래. 46분에 도착인데. 시간 지나니까 배달 중으로 바뀌어버리네. 먹방 두개제 이거 카페에 올리면 안 돼요. 우리 코왕 이미지 지켜줘야 돼. 이거 선 넘네. 올려도 돼요? 문 앞에 가봐봐. 사포 많은 방으로 갈아주고 싶네. 사포 많은?
아이 롯데캐슬인데요 사장님. 롯데캐슬인데요 사장님. 배달이 아직 안 와가지고요. 아이 도착 시간이 46분인가 그래가지고 1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그래요. 아 지금 눈이 오나요? 아 알겠습니다. 예예.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네. 네. 없다. 눈이 와서 모든 배달들이 중단됐대. 어 눈이 지금 와가지고 모든 배달들이 중단이 됐대는 거야. 잠깐만 중단되면은 우리 거는? 아니 아니 우리 거는 이제 온대. 아 늦어진다. 늦어진다는 거지. 눈이 오기 시작했구나. 눈이 오긴 오나 봐. 응? 여기 안 오는데? 거기 눈이 오나 보다. 눈이 오나 봐. 나 오줌 싸고 올게요. 눈이 와요. 주아야 일로 와. 아 저기 그냥 앉아. 주영아 애들 좀 놔두고 알아서 있게. 아 이제 그만 올리고 내려줘. 주아 좀. 왜? 어? 내려줘. 안 되겠다. 어 그래 내려줘 내려줘. 알아서 돌아다니게 놔둬. 자연 상태 생태계 생태계지. 아 오줌만 금방 싸고 올게요. 미아야 일로 와. 아 안 핀 거구나. 아우 좋아. 똥 싸러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오줌 싸러 가는 거야. 전담 금방 핀다 이거. 안 와. 안 왔어. 삼촌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아예요. 안녕하세요 리아예요. 좋아하는 씻사러 갔어요. 오늘 아 저 오줌 싸는 소리 들려. 오늘 엄마가 없어가지고 응? 심심했지. 아기야 무섭네. 청소기 지금 이 시간에? 그냥 물티슈로 좀 훔칠게요. 너무 늦었는데 청소기 리아야 다... 간식 먹고 산책 갈까? 아니요 눈 오면 내일 나가서 눈에 좀 띄게 해야겠다. 이 애기들 눈 진짜 좋아하는데. 와 이거 근데 흰 거 쩐다. 와우 이거 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녹진한 녹진한 시식가루. 아 시식가루란다. 각진 택배 포함 3이요? 리아 포메예요. 포메 리아 내거예요. 주아 내거예요. 내거 네 강아지 이거 그걸로 했어. 저걸로 가루를 왜 뿌려. 코트는 여러분들 거죠. 아 스피치는 그 개 폼피치는 개 크러쉬는 강아지. 입 이거 많이 키 커. 윤태현은 내 거지만 코트는 여러분들 거. DM 주세요. DM. 나 탈모 없는데요? 오줌 자국이 있어? 아 저 오늘 좀 밥 먹고 잘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아무소 때 좀 힘들었더니. 요즘도 오줌 누고 오면 바지 흘리냐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도 바닥에 흘려 있더라고요. 제가 밟았어요. 그래서 발 닦았어요. 형 잔류 달걀 뽑아.
잔열을 어떻게 털어? 이렇게 이렇게. 배달 왔어. 어때? 어 왔어. 배달이 왔어요. 아 그때 바지 묻은 거 잔뇨 아니야. 나 넓은 반바지 입고 소변 처리 잘 안 되면 한 방울 밑으로 떨어짐. 핀 오줌 방울이 몇 개고. 네, 안 튀었어요. 쇼츠 게시판 생겼나? 라이프가 아직 안 만.. 이제 만들고 있네. 와우. 메인에 그거를 바꿔줘 라이프야. 쇼츠 게시판도 좀 활성화 시킬게요. 제가 앞으로 오슈만 하는 게 아니라 쇼츠도 좀 볼게요. 예. 네. 누구세요? 누구세요? 무시하잖아 이제. 하지만 주영아! 주영아! 하드에서 이제 억울해 안 당해. 질리도록 누구세요를 외쳤거든. 그래서 이제 누구세요는 이제 없애버렸어. 애들 발작 버튼을. 발작 버튼 하나. 아니? 아니 좀 먹자. 밥 한 공기만. 한 숟갈 있어. 이거 먹어. 밥 할 생각 안 하고. 애들 발작 버튼 하나 없애 버렸어. 하지만 진짜 찐 리얼 연기를 해 볼까? 누구세요? 아, 그래도 안 당하네.